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솔브레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솔브레인이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거래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주가도 지금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요일날 좋은 호재가 하나 나왔죠. 바로 이 반도체, 이 반도체에 대한 업황 개선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급등을 보였었고, 급등할 때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과 함께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력하게 이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자, 물론 바로 앞전에서도 지금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상 이렇게 모든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할때이 장대 양봉의 중심선이 기준이 되는데 이 중심선을 이탈하게 돼 버린다면은 지금처럼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어서 여러분들 그때는 주의가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솔분행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 는 아직 중심선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금 전강 후 약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위에 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이는 직전에 있는 매물 소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또한번 급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요즘 이 반도체 쪽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죠. 자, 이제는 2차 전지라든가 로보 그리고 AI 이쪽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이섹터가 순환매가 나타났는데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반도체 쪽 ...으로 무치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이 반도체에 대한 어판 개선 기대감 때문에 지금 반도체가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중심에는 누가 있다 바로 삼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반도체 왜 이렇게 매도세가 몰리고 있는지 어떤 소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르면 여기서부터 수의 큰손들 우르르 몰렸다 라는 기사 제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자 소부장이 뭐죠? 소재 그리고 부품 장비죠. 자, 이 소부장 관련 주들이 그러면서 일제히 폭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감산 효과로 반도체 업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전문가들은 지난 2년간 조정을 받았던 반도체 전공정 업체에 주목할 시점이라고 조언을 했는데요. 자, 외국인과 기관이 상승세를 주도하면서 지금 반도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 바로 이 삼성전자의 감산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인데 최근 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용 반도체 가격 인상에 성공을 했고 4분기 말 공급 감소 가능성이 높아서 고객사가 가격 인상을 수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업황 회복이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하나 투자 증권에서는 가격 회복은 업황의 구조적 개선을 의미한다고 언급까지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면 소재, 부품, 업체들로부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장기와 달리 소재와 부품은 즉가 투입이 되는 만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삼성전자 반도체에 대한 대장주의죠.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올라간다 그러면 덩달아서 반도체들이 지금 급등을 보일 것이고 그 중에는 지금 현재 이런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바닥권에서 대량의 거래량과 함께 폭발적으로 지금 주가가 급등하고 있고.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자 2차 전지에서 뭐 그리고 로봇 AI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뭐다 반도체로 지금 시장이 돈이 몰리면서 증시 또한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여러분들 삼성전자와 함께 이 반도체 반드시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솔브레인 여러분들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보도록 할게요. 자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의 주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한미반도체, 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한남마이크로 이런 종목들은 이미 저점 대비해서 100% 이상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신고가 경신이 나오고 있죠 근데 아직 안타깝게도 지금 이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는커녕 오히려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솔브레인이 끝나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솔브레인 충분히 후발 주자로 움직이면서 뒤늦게 매도세가 몰리고 급등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좁은 종목입니다. 자 차트를 길게 놓고 보더라도 과거에 한번 크게 갔었던 끼가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이야 뭐 박스권 안에 갇혀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그만큼 이 박스권 한번 상단을 돌파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게 돼 버린다면은 탄력적이 정말 대찬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직전 고점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이 직전 고점만 돌파하게 돼 버린다면은 신고가이기 때문에 더욱 더 탄력적인 흐름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만큼 지금 현재 이 소브레인 주가 위치가 너무나도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충분히 반등이 나타나고 아직까지도 크게 수익 날수 있는 그런 구간이 크기 때문에 이 소브레인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잔파동에 흔들리지 마시고 멘탈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 구간에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아무래도 가장 이 개인 투자자가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솔브레인 어디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 그냥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6834421 전화번호로 자 여러분들 솔브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단가와 향후 시나리오 까지 하나 빠짐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 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683-4421 전화번호로 솔부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를 쌓는 새로운 세계, 바로 복리의 마법을 돕는 이 배수의 마법인데요. 자, 주식시장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죠? 바로 이 복리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복리의 마법을 뛰어넘는 이 배수의 마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해드릴 것, 바로 도움을 드리는 게 바로 이 배수의 마법입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 60년 역사에서 100% 1000%, 2000%, 3000%가 넘는. 종목들은 수도 없이 탄생을 했습니다. 거시적인 경제나 사회 환경에 의해서 탄생하기도 하고 개별 기업의 독점적인 신기술 또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는 사실이 투자자들에게 알려지면서 어느 날 갑자기 급등하기도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월 스트리트 전설적인 투자자 제시 리보머는 이렇게 언급하기도 하죠. 새로운 일이란 일어나지 않는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 되풀이될 뿐이다. 단지 그 탄생의 명분이 달라질 뿐으로 시세를 분출하기 전에 양상들은 대개 비슷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특징을 알아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데요, 한 번이라도 잡으면 인생 역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바로 이 배수의 마법이 어떤 건지 궁금해하시겠죠? 자, 이 배수의 마법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이 천만 원을 갖고 있는 투자자 300% 짜리를 하나 잡았다고 합시다. 자, 원금 포함해서 얼마예요? 4천만 원이죠. 자 4천만 원인데 만약 여기서 우연히 대시세주를 한번 잡은 것이라면 이 투자자의 운은 바로 이 4천만 원, 300%로 끝이에요. 하지만 그 투자자가 급등주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면 1천만 원이 4천만 원이 되고 또200% 짜리를 잡았다면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자, 그만큼 이 1억 2천만 원으로 여러분들 배수의 마법이 진행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또 다시 100%를 잡았다면 얼마예요? 2억 4천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복리의 마법을 뛰어넘는 배수의 마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중요한 것, 자 이런 급등주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할 텐데, 자 이런 배수의 마법 급등주를 어떻게 잡느냐 바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종가 매매인데 이 종가 매매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재료의 크기를 재료의 점수를 줄수 있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부의 세계로 이르는. 마법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가 매매 시그널에 포착되는 종목, 자, 이 종목에 여러분들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 종가 매매는 단타도 가능하고요. 단기 수익 모두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한번갈때 대차게 상승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난해 2022년도 너무나도 어려운 시장이었죠. 자, 지난해 2022년 급락하는 시장 속에서 너무나도 큰 손실을 입으신 투자자분들은 반드시 주목하세요. 최근 시장에서 이슈되어 폭등했었던 금양 미래나노텍, 에코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뭐 셀바스 AI, 지에런 에너지 등 어, 대표적으로 뭐 2차전지, 로봇, AI 이런 섹터들이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대시세를 분출한 종목을 놓치신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더 크게 터질 급등주를 발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지나간 과거에 여러분들 땅을 치고 후회할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가 매매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자, 이세 가지 반드시 이세 가지는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첫 번째, 강력한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가,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재료라면은 더욱 좋습니다. 자, 그만큼 주식시장에서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바로 이 재료인데요. 더군다나 요즘 이슈가 되어서 급등했었던 재료, 뭐가 있어요. 뭐 히토류도 있고, 2차전지, 리튬, AI, 로봇 등등 요즘 상당히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었던 이런 재료, 이런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가 자, 이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최근 6개월에서 1년 최대 거래량 또는 상장 이래 역대급 최대 거래량이라면은 신뢰도가 더욱더 높은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거래량이 없어가지고 와, 뭐 종가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에요. 거래량은 여러분들 바닥에서 조금만 증가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6개월에서 1년, 그리고 역대급 거래량이면 뭐다? 더욱 더 신뢰도는 높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전고점보다 높게 가격이 형성되면 좋은데요. 자, 직전에 있었던 뭐가 있어요? 저항선이 있죠. 자, 그리고 매물대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저항선과 매물대를 돌파해서 종가가 직전에 있는 저항선 매물대보다 높게 가격이 형성되면은 좋고요. 자, 당연히 이렇게 형성될 때위에 꼬리는 어,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위에 꼬리가 없 면 더욱 좋겠죠. 자, 이렇게 전제 조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기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세 가지만 알더라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보다 종가 매매로 인해서. 어 내일부터 당장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이 종가 매매로 많은 종목을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자레인보 로보틱스 제가 1월 3일날 이렇게 종가 매매로 공개를 해드렸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제가 확인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때 보시기 때문에 직전에 있었던 저항선 매물대 돌파했고요자

딱 봐도 뭐예요. 어마무시하게 이전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자, 그리고 종가상 직전에 있었던 고점 돌파했고. 자, 이 재료 어떤 재료가 터졌어요? 삼성이라는 대기업에 대한 투자 소식으로 인해서 바로 급등이 나타났었죠. 자,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재료 해당되고. 자, 그리고 거래량. 자, 이 만족을 했고. 그리고 종가 직전에 있는 저항선 매물대 돌파해서 종가상 마무리가 됐고. 자, 세 가지 전제 조건 만족하니까 어떻게 됐다? 주가가 급등을 보이면서 단기간에 100% 이상 급등을 할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에코프로죠. 자, 여러분들, 이 에코프로 많이들 놓쳤었는데, 이 에코프로도 역시나 종가 매매에 어, 이 만족했었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2월 7일 화요일에 공개를 해 드렸고요. 자, 그래서 지금 직전에 있었던 저항선 매물대 돌파했고, 거래량 어마무시하게 터졌고, 종가상도 돌파했고, 그리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모다 2차 전지와 함께 엮이면서 지금 주가가 급등을 보였습니다. 자, 이 종목도 얼마예요? 15만 원에서 30만 원100% 이상 급등을 보였어요. 자, 이런 것처럼 종가 매매만 잘 포착하더라도 시장의 주도주를 알 수가 있고요. 그 주도주로 인해서 바로 재료만 받쳐 준다라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단기간에 100% 이상 급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영상으로도 종가 매매 많이 알려 드렸어요. 자, 뭐 비례반도체 PNT 뭐 이지 뭐 포스코 홀딩스 동국산업 뭐 유니온 모든 뭐예요? 지금 다 급등하는 종목이죠. 자, 그 중에 하나 뭐예요?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었던 바로 이 EV 첨단 소재입니다. EV 첨단 소재 역시나 주가가 급등을 보였었죠. 단기간에 200% 가까이 어, 주가가 급등을 보였습니다. 200%가 넘었죠. 자, 이렇게 단기간에 여러분 이런 급등 주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말고 이렇게만 잡을 수 있다라면은 물론 여러분들 종가 매매로 해가지고 다100% 200% 급등한다 그건 아니에요. 자 무조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률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바로 한의사료 같은 경우에서는 뭐190% 190%, 190% 157%뭐200% 가까이 수익 났고요 자 그리고 금양도 뭐68% 106% 121% 그리고 최근에 급등했었던 이런 리튬이라던가 2차전지 코스모 신소재 200% 그리고 뭐 미래나노 134% 금양 어, 125% 카나리아 바이오 LNF 모두 뭐예요? 시장의 주도주의죠. 자 여러분들 지금도 이렇게 배수의 마법이 가능합니다. 모로 인해서 종가 매매로 인해서 자 많은 분들이 정말 어, 감사하게도 수익률 인증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30% 35%뭐 어, 보시게 되면은 수익률이 150만 원, 뭐 100만 원, 27%, 80%, 50%, 60%등 등등, 진짜 끊임없이 많은 분들이 수익을 어 보셨고, 정말 경악을 어 금치 못할 정도로 지금 어마무시하게 아직까지도 그 수익률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은 이제는 종가 매매로 인해서 뭐 10%에서 20% 충분히 가능한데 자, 100% 200% 이렇게 배수의 마법 이런 기법만 알아둔다라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제는 배수의 마법으로 어 여태까지 잃었던 어 손실 분명히 원금 회복을 뛰어넘어 수익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구독과 좋아요 감사 이벤트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구독과 좋아요 감사 이벤트 100% 무료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인증하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이렇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일 10%에서 20% 급등할 수 있는 종가 매매 한 종목을 공개를 할 것이고요. 매일 매일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는 여러분들 꼭 받아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배수의 마법인 바로 100% 이상 급등주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었던 뭐 금양이라던가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등 여러분들 많은 종목들의 배수의 마법에 결국에는 어, 형, 어, 이 성립이 되면서 100% 이상 급등이 나왔는데요. 제가 매일 종가 매매 에 해당되는 종목 공개를 해 드릴 테니까 반드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아 저는 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들 많습니다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굳이 내가 지금 물려 있었던 종목들 모두 다 매도하지 마세요 자왜 매도하지 말아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 지금 저랑 함께 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 굳이 여기 있는 것을 뭐 매도해 가지고 지금 제가 드리는 종목 몰빵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검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왕좌왕 방황하지 말고 소액으로 100만원으로 한번 검증을 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다음에 수익이 난다, 그러면은. 조금씩 조금씩 물려 있었던 종목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그리고 종목에 대한 비어이 종목도 줄이면서 지금 이제 현금을 확보하고 그걸로 이제는 조금씩 투자금을 조금씩 늘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처음에는 많은 금액으로 하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도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만 원, 100만 원 이런 소액으로 한번 어, 이 종목들 받아 보시면서 두눈 크게 뜨고 여러분들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종가 매매 세 가지 전제 조건 만족하는 종목 압축을 해 드릴 거고요 이런 분들한테 좋습니다 왜 종가 매매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hts을 볼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주식을 모르는 초보자 바쁘신 직장인 손이 느리신 어르신 자 여러분들 하시던 일 하시다가 여유롭게 매수하고 편안하게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가 매매이기 때문에 어, 보통 한 3시 이후로 종가 매매 종목을 선정을 해 드려요 보통적으로 문자 발송은 3시 20분에서 3시 30분 안으로 발송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10분만 투자해도 여러분들 하시던 일 하시다가 여유롭게 매도하고 편안하게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증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채널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5683-4421 전화번호로 자 문자로 구독이라고만 작성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683 4, 4, 2, 1. 자,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인증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종가 매매 여러분들한테 어,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공개를 해 드릴 테니까 여기에서 배수의 마법으로 100%, 200%, 300%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충분히 나타날 수 있으니까는 여러분들, 어, 반드시 문자 발송해서 올해 2023년 반드시 원금 회복하고 큰 수익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